다음입니다. 무행위 전환은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요. 무행위 전환의 대표적인 건 민법 138조인데요. 무효인 법률행위, 우리는 행정행위겠죠. 다른 행정의 요건을 구별하고 있고 당사자가 여기는 이제 처분청이 될 겁니다.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그 법률행위를 의혹했으리라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무효행위를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.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은 아닙니다.